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씩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그 씩 웃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왜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웃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부에도 웃으면서 인사하라 그랬더니 너무 평상시 인사를 잘하셔서 너무 잘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직 인사는 안 했지만 인사할 때 웃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불안감을 없애줄 겁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씩 웃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웃지 아니하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새 한 마리가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제 입장이었습니다. 저 새 때문에 설교 못하겠다. 둘째, 저 새는 얼마나 힘들까? 불안할까?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새를 보냈는데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안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한국 사회에 대한 불안감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불안을 느끼는가? 많이 느낀다가 72%였습니다. 조금 느낀다가 20%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10명 중에 9명은 모두 불안증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불안의 요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48%가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6%는 일상의 경제생활, 물질에 대한 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27%가 사고에 대한 불안증이 있었습니다. 18%는 노후 문제에 대한, 연금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전부 저보다 10살, 15살 위입니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다 뭐냐면 노후 문제입니다. 목사님들 계속 노후 얘기만 합니다. 제가 늙는 것 같습니다. 같이 대화하다 보면요. 또 뭐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만나면 계속 그런 얘기를 노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일 닥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노후 준비하라고 저보고 그럽니다. 나이별로 보면 10대, 우리 여기 고3 학생들도 지금 앉아있는데 고3 학생들이나 10대는 친구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증이 있다고 합니다.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 40대는 노후, 50대는 고립, 60대는 건강이었습니다. 역할별로 보면 직장인들은 해고에 대한 불안, 사업가는 부도에 대한 불안, 주부들은 가정과 자녀에 대한 불안. 그럼 여러분, 불안감이 대체 뭐냐는 것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불안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초조한 느낌의 상태를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감이란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초조한 느낌인 것입니다. 롤리 메이는 말합니다.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뭐 불안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불안은 불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해지면 몸, 마음,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 더 문제는 그 불안증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와 더 크게는 나라까지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불안과 동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고라의 자손이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그가 심각한 불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시인은 심한 불안증 속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불안감을 극복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불안감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불안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안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이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절망하다는 뜻입니다.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 마치 초상을 맞은 사람이 상을 당한 사람처럼 몸을 구부리고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이 낙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불안감은 낙심으로 나타납니다. 상을 당한 것처럼 맥이 풀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조그만 불안감을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지속되면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생리학자 캐논은 사람의 몸에는 항상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몸 자체는 건강을 유지하려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건강하려고 만드는 이 몸에 힘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왔는데 봤더니 목사님이 감기에 걸린 겁니다.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 몸은 약을 안 먹고 한번 앓고 나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뭐예요? 항상성인 것 같아요. 한번 앓으면 몸은 자발적으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생리학자 캐논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몸은 건강을 유지하는 힘이 있는데 문제는 불안을 느끼면, 불안감이 오면 이 몸의 균형을 이루는 항상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마음과 몸은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심신상관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마음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감이 자꾸 쌓이면 몸에 영향을 줘서 식욕이 떨어지고 놀랄 일이나 무서운 일을 당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며 혈압까지 올라가게 되는 일을 심신상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울프 박사는 말합니다. 불안감이 위액 분비를 많이 해서 소화장애, 위염, 소화궤양을 일으킨다. 또한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교수 벤슨은 말합니다. 사람의 질병의 60에서 90%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심신,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불안감을 그냥 내버려 두면, 불안감을 제거하지 않으면 100에 100이면 분명히 여러분은 병에 걸린다는 거죠. 존스 홉킨스 대학 제임스 교수님은 불안 상태가 1년 동안 노출되면, 1년 이상 넘게 노출되면 92%가 분명하게 심장병에 걸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안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안은 몸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무너뜨립니다. 이유 없이 불안을 느낍니다. 더 심해지면 모든 영역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범사에 불안한 사람. 그래서 범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심장마비처럼 가슴이 아프고 금방이라도 죽거나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공포 불안을 느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아는 병입니다. 공황장애입니다. 어떤 분은 이 불안감을 그냥 놓다가 정신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정 대상만 바라보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개별 공포증입니다. 물건을 보면 불안하고, 어떤 분은 저를 보면 불안하고, 개별 공포증입니다. 사람 관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 맺는 걸 너무 불안해요. 이걸 사회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반복되어지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강박장애라고 합니다. 사고를 겪은 이후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 이걸 급성 스트레스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감은 우리의 마음에 장애를 주고 몸에 어려움을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영향까지 미칩니다. 그러므로 불안감은 우리가 함께 동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같이 살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아웃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잠깐 드는 그 불안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오래 지속하면 그건 불안증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나에게, 나 하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무너뜨리고, 문제는 내 옆에 있는 자녀, 가족, 크게는 공동체,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불안증이라는 게. 왜 불안을 느낄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하면 불안합니다. 4절을 볼까요? 내가 전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과거의 일을 기억했더니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했다. 이 과거에 대한 집착이 불안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 과거를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이 상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가 힘들면 과거로 시선을 돌립니다. 전에 나도 잘 나갔는데, 맞아요. 잘 나갔죠. 그때 좋았는데, 정말 좋았죠.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나에게 피해만,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하며 집착하면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빈센트 박사는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불안이 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경험과 기억과 실패 등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불안의 원인이라는 거죠. 과거에 대한 집착. 둘째는요,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 2절, 3절, 5절에 보면 반복적인 게 나와요. 내 영혼이,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내 영혼이. 시인은 자꾸 자기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불안해져요. 자기의 처한 상황, 자신을 조롱했던 일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내 안에 있는 상처, 염려, 걱정을 극복할 수 없어요. 마음이 점점 작아져요. 작은 일에도 쉽게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운한 일, 근심 안 해도 될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불안의 원인은 고통이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7절에 보면요,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오늘 춥지 않은 날이잖아요. 이거 괜히 켰어요. 전부 분위기가 따뜻하고 날씨도 을씨년스러우니까 전부 우울해 보여요. 고개를 좀 드십시오. 그리고 저 꺼주세요, 이거요. 누가 켜라 그랬어요. 날씨도 영하도 아닌데. 난 켜라고도 안 그랬는데 빨리 꺼요. 전선을 끊으십시오. 너무 따뜻하니까 이분들이 전부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좀 끄시라고요, 이거요. 빨리 눌러요. 다 잘다가 자다 갈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빨리 내려요. 어떻게 내릴 줄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시인은 고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도처럼요. 하나의 고난을 넘기면 또 다른 고난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파도처럼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생각해보세요. 하나의 고난이 넘어가는데 또 고난이 와요. 자꾸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뭐예요?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의 고통, 북한 핵의 위험, 그리고 정치로 인한 고통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연일 언론과 국민들은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외부 세력,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좀 보자는 거죠. 일본의 가토 카스야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 세력, 그 신비한 세력들, 이단 같은 오방줄 같은 그런 신비한 우주의 기운을 의지하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불안감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어땠었겠습니까, 여러분? 극도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를 따르던 사람들도 배신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이 계속 그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진 거죠. 불안하니까요.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게 된 겁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 한 사람의 불안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회사도 평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감을 아웃시켜야 돼요, 아웃. 불안을 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불안의 원인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비방이에요. 3절에 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느니 내 눈물이 주의 하루 음식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비방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는데 네 꼴 이게 뭐냐? 사람들은 비방했고 시인을 멀리했습니다.
비방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프란시스 세포 박사는 말합니다. 불안의 원인 중에 하나가 관계의 단절이다.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분리불안으로 나타나 사람들과 친구들과 사람들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때, 소외당할 때, 비방을 들으면 사람은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불안을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과거에 대한 집착, 자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사람에 대한 비방, 그리고 고난이 파도처럼 올 때 이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이 조금 될 때는 별게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불안을 그냥 대충 해소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불안을 내가 해소 안 하면, 불안을 내가 해소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불안이 나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아이들에게도 힘들게 만들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게 피곤한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의 얘기예요. 어제 모인 수만 100만이 넘으면 되잖아요. 나라가 불안하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안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를 의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불안감을 없애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방법. 그게 뭐냐면 불안이 오면요, 그냥 계속 그 불안한 걸 생각하면요, 여기가 아파와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서는요, 근육을 움직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운동을 좀 해요. 또 목사님 또 운동 얘기하시네요.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하고 힘들면 산책이라도 하고 국민체조 있잖아요. 국민체조. 그거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신의 호르몬이 살아나요. 아시겠어요? 불안이 오면 심호흡을 하십시오. 아니 뭐 가래는 아니고요, 장로님. 호흡을 하셔. 그리고 여러분, 불안감을 해소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로토닌이에요. 근데 이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음식이 있어요. 또 먹는 얘기 안 해요, 목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몬드, 바나나, 다크 초콜릿, 그냥 초콜릿 말고요. 초콜릿, 다크 초콜릿, 다음에 우유, 닭고기. 또 이러고 나면 오늘 저녁에 이것도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집에. 우유에다가 닭고기 넣고 초콜릿 넣어서 바나나 넣고 아몬드 넣어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당면 넣고 비비십시오. 그러면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로토닌이 나오면 불안증을 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하면 항우울제를 먹는 게 문제예요.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그러나 여러분, 약물은 일시적 증상 치료가 아니라 완화예요. 완화. 제가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그렇게 나와요. 근본적 치료책이 아니다. 대개 불안이 심각한 사람들에게 이 병원에서 주는 약이 뭐냐면 항불안제예요. 그럼 먹게 해요. 근데 문제는 처음 2개월, 3개월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먹게 돼요. 그래서 약효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약의 양을 자꾸 올린대요. 하나 더 올려달라고, 다른 약 넣어달라고. 그래서 2차적 약물 습관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럼 뭐가? 위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방법들이 불안증에 대한 증상 완화에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치료는 여호와 라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이 불안증을 치료했을까요? 하나님은 시인의 불안을 어떻게 제거했을까요? 5절입니다. 머무른대요. 찬송하는 자리에 거하신대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왕이 보좌에 앉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 중에 보좌를 만드셔서 그 위에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하시니까 불안이 떠나가지요. 평안이 오지요. 하나님 직접 불안을 주는 일을 해결하죠. 찬송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찬양을 생활하셔야 돼요. 찬양을 습관화하셔야 돼요. 찬양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고 나도 모르게 입 밖에 터져나와야 돼요. 왜요? 찬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첫째, 찬양을 들어야 돼요.
평생의 찬양을 가까이 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딱 여러분 이렇게 앉게 하고 제가 밖에 나가요. 나가서 여러분의 자동차를 다 열어요. 열고 여러분의 자동차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를 본다면 떳떳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CD판에 지금 틀고 있는 CD판이 정말 하나님의 찬양입니까? 아니면은 뽕짝뽕짝입니까? 그러면서도 불안증이 떠나길 원합니까? 여러분 뽕짝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유행가 임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놀러 가면 유행가 많이 불렀던 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되면 안 돼요. 106.9입니까? 차를 운전하며 찬양을 듣거나 찬양 CD를 틀어놓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이에요, 삶이. 둘째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교회 찬양 모임에 참석하거나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 아무 찬양이고 부르기만 하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힘을 다해요. 목청을 높여요. 열심히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야 임해요. 이해되시겠어요? 혼자서도 찬양을 부르는 습관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저는 또 셀 모임할 때 우리가 찬양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찬양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반드시 열심히 불러야 돼요.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애매하게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주말 수행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뭐 기타를 안 치지만 그때는 좋아했습니다. 기타를 들고 낭만적이지 않아요? 산을 올라가 불안이 올 때마다 그랬습니다. 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게 완전 거의 습관이었습니다. 밤의 별을 바라보며 시린 손을 호흡 불면서 기타를 두들기면서 아르페지오를 하면서 네 아르페지오 스트로크 말고요. 차 두들기면서 저 하는 나라 아기별님 이 노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알까요? 아기별님 예수님의 사랑도 알지? 이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걸 체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하늘로부터 평안이 쫙 내려오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주는 상황까지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 기타 들고 산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낭만적인 영적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못해요. 왜요? 이제는 배가 나왔고 손도 호흡을 만한 손도 아니고 구둑살도 이제 다 없고 잡으면 피가 날 정도로 이제는 손이 너무 연약해졌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찬양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고 불렀는데 이 찬양을 여러 번 들었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황공주 복음성가가 불렀습니다. 황공주 들어보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공주 같았어요. 그런데 김석균 씨가 딱 부르는데 아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함께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 거기 주님이 속에서도 주님이
보라. 찬양하는 순간에 말벌이 저의 주위를 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벌을 바라봤다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봤으니 말벌을 때려잡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불상사가 자꾸 아침에는 새, 지금은 말벌. 할렐루야. 불안감은 암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 암덩어리도 작았어요. 근데 점점 내버려두니까 커진 거예요. 어떻게 커져요, 불안이요? 여러분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커져요. 환경을 바라보고 고통을 바라보고 비방을 바라보면 점점 불안감은 커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암덩어리가 되어서 마음과 육신을 망가뜨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공동체와 인생까지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불안증을, 불안감을, 불안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픽스하십시오. 눈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요? 찬양입니다. 왜요? 찬양은 능력이기 때문에. 찬양 중에 하나님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근심과 어둠은 사라질 것이다. 작잠 이상이 되신 분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은 간단하다. 찬송을 부리면 된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불안감이 사라질 겁니다. 평안이 올 것입니다. 불안증 약이나 이 수많은 것을 먹기 이전에 여러분 찬양을 수없이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할 것입니다.